밤새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도내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토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예비특보 없이 뒤늦게 호우특보가 발령되면서 예보사고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정읍 산내면 사실제 터널 인근 도로. 간밤에 내린 폭우로 나무와 흙 등이 쏟아져 2차선 도로가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도로 진입이 통제되고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순창 유등면에서는 주변 언덕에 토사가 쏟아져 주택을 위협했고 적성면에서는 나무가 도로로 쓰러져 일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룻밤새 전북 소방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주택의 1층에 물이 찼다, 하수관 역류한다, 벼락 전기선이 벼락 맞았다, 누수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 지하층에 침수 배수 요청 이런. 낙뢰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려 순창 풍산에 무려 187mm의 물폭탄이 떨어졌고 고창 심원 174mm, 정읍 태인 160mm 등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도내에서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기상정보가 제때 통보되지 않아 혼선이 컸습니다. 기상청은 밤 9시 갑작스러운 폭우가 예상된다며 순창과 고창, 남원을 시작으로 무주를 제외한 도내 전역에 호우특보를 발효했습니다. 특보 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하는 예비특보 없는 이례적인 특보 발령이었습니다. 전북에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크게 빗나갔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강우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해명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예비특보 없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마다 그 특보로서 대응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린 많은 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도 잦아지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